On the previous episode, we enjoyed doing some soul searching in Seoul. City sceneries like the famous Han River. Gyeongbokgung Palace. Gwangjang Traditional Market and Dongdaemun Design Plaza. We even rode the city tour bus. And today we're just so excited to share a few more exciting getaway we had. Are you ready for our next batch of randomness? You never know what we'll bring about next. For our day 8 starter, we're off to Ballon Blanc headquarters. Ballon Blanc is a Korean skincare cosmetics that notches Amazon's Choice badge and is now making the world crazy because of its natural ingredients that brings back youthful and radiant skin. It's now very popular in the US and it's recently launched in our country, just in time for the nationwide Korean glow craze.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미용에 관심이 많은 딸이 딸을 보면서 내 아이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화장품이 있는데 그 저자극성 화장품을 좀 찾다 보니까 첫 번째 놀란 것이 화장품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화장품에 생각보다 많은 화학물질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롱블랑은 프랑스어로 하얀 풍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풍선을 들고 다니는 이제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모티브로 어른이 되며 대화하면서 점점 이제 순수함을 잃어가는 피부에 발롱블랑 스킨케어 제품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얀 어린아이의 피부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것이 발롱블랑 브랜드 탄생 스토리입니다. And it's yet the time for lunch. We ate the China cook and enjoyed a good serving of different noodle dishes. We've been feeling high for the past days that we didn't notice how our muscles are aching. And it's good news to find Clug Mini Massager along the way. Clug Mini Massager is this compact and stylish massager. Koreans have been so hyped about it since its release. Even Ms. Park Min Young from What's Wrong with Secretary Kim uses it. And it's about time for Pinoys to get to try its goodness themselves. 네,
클럽 브랜드를 만든 저희 데일리 앵커는 고객의 일상 속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들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콘텐츠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신의 매일이 최고가 되도록이라는 비전하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통해 최고의 하루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철학인데요. 기존의 마사지기라고 떠올렸을 때 안마의자, 큰 안마기구 등 고가의 무겁고 휴대하기 불편했던 제품들이라서 쉽게 구매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든 클럽 미니 마사지기는 원화 기준으로 평균 4-5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유선 방식에 불편했던 저주파 마사지기가 아닌 USB 충전식의 무선 마사지기로 편의성을 더한 가성비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박민영의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박민영 마사지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한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되게 많이 풀리고 개운한 느낌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휴대성이 매우 좋고 원하는 곳 어디서라도 이게 붙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 큰 편리한 점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네, 클럭은 이제 20, 30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50, 60대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마사지 효과가 되게 이제 강력하고 사용법이 간편해서 저희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어버이날에 저희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렸는데 부모님께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 패드 추가 구매를 말씀해 주셔서 Time surely flies so fast because we're now down to our last stop. Oh, we're all feeling so nostalgic already. Our last destination would be the most beneficial to us because we're going to visit Hyundai Home Shopping. able to learn a lot from camera movements, scripting, blockings, and many more that we would really find useful for our next shoots. This is one of the many trends in Korea today. Koreans are very hyped about home shopping, but watching product shows that they would find beneficial to their lifestyle. 일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주제를 통해서 PD가 총괄을 한 역할을 하는데 홈쇼핑 PD도 크게 다르진 않고 네. 저희는 커머셜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 판매가 주 목적인 TV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잘 이해하고 소구점을 잡아서 영상으로서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영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음향이라든지 무대, 세트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총괄해서 어떤 상품이 돋보일 수 있게 해서 고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상품 판매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홈쇼핑 PD의 사실 가장 보여지는 건 판매자의 역할인데요. 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쇼호스트 역할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게 네. 예전엔 단순히 판매자였다면 지금은 약간 먼저 써본 소비자 입장이 어필되는 게 훨씬 더 영향을 좀 끼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쇼호스트가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고객이 직접 써보지 못한 부분을 제일 먼저 이제 경험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렌드는 뷰티 트렌드는 매년 매월 바뀌기 마련이긴 한데 네. 지금은 약간 LED 기기류가 지금 많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요. TV CF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광고를 하면서 이제 많은 LED 기기들이 나와서 이제 빛 관리를 받는 그런 기기류가 지금 트렌드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한국인들이 스킨케어를 고를 때 네. 이제 브랜드가 있거나 아니면 성분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거나 그 성분이 이제 본인 썼을 때 이게 유해한 성분인지 안 좋은 성분인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되니까 예전 한 5년 전쯤에는 네. 브랜드를 보고 많이들 고르셨어요. 네. 예를 들면 테팔이나 해피콤 이렇게 잘 알려진 빅브랜드의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상품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에즈리 후라이팬 같이 스텐에다가 코팅을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보여주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드롭스 후라이팬이라고 해서 이제 코팅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바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개념 프라이팬이라든지 네. 아니면 좋은 후라이팬을 고르시려면 방송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사양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두께가 5T, 뭐 5mm 이상이다 이런 적의 두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뭐 내마모성 테스트, 영수분모 테스트 이런 성적서를 다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높은 수치를 받은 것들을 고르시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될 거고 Of course, we shall cap off our 9-day tour with the most favorite thing to do during the trip. Eating! Home Shopping, now a Shop TV Alliance, took us to a corporate informal dinner where we drank and played some games. So come round. Wow. Samgyeopsal is yet on the center of our table. We exchanged laughters and reminisced every inch of our tour. We definitely accomplished our mission to discover the secrets behind the Korean chants that make Pinoy so crazy. And we even got to explore so much more along the way. Hope you enjoyed exploring Korean chants with us. It's time to fly back home. And carry an extra baggage of fun, knowledge, experience, and so much more. We hope we get to share these chants with our fellow Pinoy soon. Until our next trip, just can't get over how well we spent our days in Korea. What a great way to be close and intimate with a variety of Korean trends that are now making waves all around the world. We will surely miss every moment of our trip. So, why don't we have a look back on everything that we were able to squeeze in our little tour? To explore online. So join us again next time as we discover more from what's behind the current trends.